안녕하세요. 스트렝스 훈련하는 직장인 바바리안입니다. 지난주는 고질병인 편두통에 시달렸고 또 여러가지 일로 고민이 많아서 마음이 많이 지쳤던 짧은 슬럼프를 겪었습니다.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.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훈련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. 스쿼트는 140kg을 했고 볼륨을 쌓기에 딱 적당한 무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금요일에 한 번 더 해보고 느낌이 괜찮으면 주당 2kg씩 증량해 볼 계획입니다. 척추 중립을 잘 유지하는 큐를 생각하며 진행했는데 영상을 보니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벤치프레스는 80kg을 했는데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. 대략 RP6에서 7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금요일에는 85kg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주당 1kg씩 증량해 볼 계획입니다. 아치를 강하게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가 확립되지 않아 바벨이 많이 흔들렸습니다. 레그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아치를 더욱 강하게 잡고 정강이가 조금 더 수직이 되도록 자세를 수정해 봐야겠습니다. 오버헤드 프레스는 60kg을 했고 무겁긴 하지만 여유 있게 5회 5세트 할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. 벤치프레스와 마찬가지로 주당 1kg씩 증량해볼 계획입니다. 한 번씩 발을 수직이 아닌 약간 앞으로 밀어 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힘이 분산돼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. 역시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이지만 아주 가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. 주로 회사와 가정,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다툼을 경험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럴 땐 새벽에 헬스장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정말 가기 싫어집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 이유는 운동을 하며 제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, 왜 그랬는지, 그 말을 듣는 상대의 마음은 어땠을지 등등 분노와 미움으로 굳어져 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며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.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는지,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.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으니 갈등을 맺었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먼저 손을 내밀며 사과하게 되는 것 또한 운동하는 시간을 통한 자기 반성의 소중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. 꼭 운동을 통해서만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할 때 가장 제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갈등과 다툼으로 상심이 큰 분들께 혼자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.